서서 네. 먹거든요, 밥. 서서 드신다고요? 어디서 네. 서서 드세요? 제가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밥 먹거든요, 맨날. 그냥 퇴근하고 오면, 뭐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네네. 뭔가 침대에 바로 눕기 귀찮을 때 그냥 저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맞아요. 어, 이거 조금 그 학교 맨 뒷자리에 가면. 어, 맞아요, 맞아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갠이고요. 김갠이요? 김갠. 아, 갬? 갠. 갬, 갬. 갬, 갬. 네,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목수시라고? 네, 저는 가구 목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좀 다른 땡땡 목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사실 인테리어 목수라고 해서 이제 인테리어 쪽 하는 분들이나 이제 대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옥 만드는 분들 있고 소목장이라고 원래 해요. 소목장이 이제 요즘에는 가구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갠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났으면 그러면은 소목장이시군요? 이러면은 이제 이제 뭘 좋아하는 사람? 아, 쟤 또 많은구나. 뭐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의자죠?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요거가? 이거 같은 경우에 못이 없이 이것도 다 맞춰서 우와 신기하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냥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한번 배웠는데 좀 재밌고 이래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이 풀려버린. 어떻습니까? 실제 그 소목장으로의 뭔가 특징? 만족도랄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없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멍하니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만히 그냥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마음이 많이 편한? 그러면 여기는 어디 쪽이죠 정확히? 지금은 구이동이죠. 구이동이라는 곳이고 제가 직업을 얘기를 드렸을 때는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살고 계세요? 우선은 여기 밑에 이제 여자친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도 도와주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선택했어요. 사실 다른 조건 더 좋은 집이 많았는데 조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사는 것도 있습니다. 직주근잡이 1층이니까 네 맞습니다. 좀 다른 좋은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좋은 곳이라는 곳은 이제 위치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습니까? 금액적인 것도 있고 여기가 조금 비싸요. 오 그래요? 네 생각보다 비싸요. 이제 사실 저희 목공소가 이제 중곡동이라고 그쪽에 있는 게 사실 더 좋죠. 그래도 카페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냥 여기로 왔죠. 그러면은 이 동네 살아보시니까 좀 요 동네만이 갖고 있는 좀 그런 특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제가 구이동을 태어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쪽은 엄청 조용하고 네. 생각보다 식당들이나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더라고. 이런 맛있는 집도 생각보다 많고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메일 주시는 분들 보면은 구이 이쪽이 진짜 뭔가 눈에 띄게 좀 늘어났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살고 계시지 않나. 아 그런 건 다 좋지만 아 이런 건 좀 아쉽다도 있나요? 여기 집이 좀 비싸서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아쉬움 없어요. 왜냐면 공원이 어린이대공원 네. 바로 있어서. 아 맞네요. 여기 어린이대공원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네 후문이 여기 쪽이라 걸으면은 한 10분 정도 걸으면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2호선이잖아요. 네. 역 근처라서 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맞아 거기 앞에 평양냉면집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 자주 와요. 서북면허. 그거 맛있거든요. 아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는 네. 7평수는 한 9평? 8평? 한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평 정도 되는 곳인데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저는 월세에 들어왔어요. 월세요? 와 예상보다 비싸다면은 100만원도 넘어요? 아 그 정도? 너무 이제 새 거라서 좀 새로 지어진 것 같아서 맞아요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그 정도로 비싼가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대입니까? 한 80? 80이요 신축 오피스텔 네, 금액이군요 거기에 관리비가 또 있으니까 아 관리비는 얼마예요? 8만원 8만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88만원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현관이고 되게 들어가면 가로로 긴 형태예요. 네. 이쪽이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있는 곳인데 네. 어떠십니까? 실제로 살아보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구조를 원했어요. 분리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넣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만드신? 네 이건 저 쓰려고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아, 일부러 예. 이렇게 된 겁니까? 아, 그거 신발이 벗겨져요. 나름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 오, 네네. 벗겨지는 신발입니다. 신으면 신을수록 이렇게 경련 변화. 아, 그럼 신을수록 뭔가 네. 나한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인 거군요. 네, 원래는 새까맸어요. 와, 그럼 이거 뜯어진 거는 길바닥에 어디가 벌어졌겠죠. 그 맛으로 또 신는 거라 신발이 많아서. 우와, 아니 그리고 되게 신기하고 예쁜 신발이 진짜 많다. 이런 신발을 비롯해서 어디서 어떻게 검색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이게 다 같은 여기 거의 대부분 같은 브랜드. 제가 이 브랜드를 엄청 좋아해서. 오,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비즈빔인데 제가 좋아해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옷도 다 모으고 있고. 와, 그런 거구나. 와, 되게 신기한 신발들이 많구나. 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고양이는 뭔가요? 아, 이거 부츠 쉐이퍼라고 부츠 신을 때 이렇게 꺾이니까 꺾이지 말고 이렇게 보관할 때 이렇게 꽂아놓는 거. 이거 네. 하나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좋아요. 우산 꽂이거든요. 네네. 이게 원룸 살면은 대부분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할 때 여기 그냥 세워놓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자석이에요. 아, 그래서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붙이는데 이게 문에다 붙여놓으면은 문 공간이 안 쓰니까 이거 딱 하면은 좋아요. 여기가 이제 보통 주 생활 공간일 것 같은데 1인용 의자를 그냥 하나만 두신 거예요? 그렇죠. 저 1인용 혼자 앉으니까. 친구들도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보통 소파나 막 이런 걸 좀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혹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제 1층에 카페에 크게 테이블 있으니까 거기를 같이 써요. 저는 생활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는 평소에는 그냥 저 혼자 주로 있고 책 읽거나 네네. 그냥 네. 이런 시간을 보내고 1층에 큰 테이블에서 그냥 친구들은 다 거기서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런 걸 다 만드신? 네, 맞아요. 요거는 이거는 이제 나무가 쪼개져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나무는 이렇게 숨 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쪼개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은 나비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아 넣으면은 안 쪼개지는 거예요. 이 상태 계속 고정돼요. 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네, 원래 여기가 벌어지면서 깨져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벌어지는 거죠. 못을 안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안 쓴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왜 못을 안 써요? 못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간 멋이 없어서. 못 안 쓴다고 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못을 안 쓰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뭔가 좀 더 이제 기술적인 거나.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훨씬 어렵고 작업성이 훨씬 안 좋아요. 엄청 오래 걸리는데 못을 안 쓰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녹슬거나 이런 거에서 엄청 강한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네. 그냥 결과물도 중요한데 네. 과정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못 안 쓰는 게 내가 생각할 때 과정이 더 에너지도 많이 들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못을 안 쓰는 거를 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하나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 하나 만드는데 상담하고 디자인하면은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걸리는. 와, 예쁘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와, 만들어 주세요. 얼마입니까? 이건 이제 130 정도 해요. 화이트 오크라 13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제 책 꽂아놓고 하는 건데 책 꽂아놓는 용도로도 쓰고 이게 약간 퇴근하고 오면 뭐 일하고 오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네네. 뭔가 침대에 바로 눕기 귀찮잖아요. 옷 벗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냥 저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맞아요. 이거 조금 그 학교 맨 뒷자리에 가면 맞아요. 그 느낌 딱 나요.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마룻바닥에 누워있는 느낌?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옷이 진짜 많거든요. 네. 다 옷이에요. 슬라이딩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슬라이딩으로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옷장을 이걸 만들어 갖고 이걸 다 넣으신 거네요? 그죠. 옷장도 있고 그냥 일반 짐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맞춰가지고 넣어놨어요. 와. 플라스틱이 짐 같은 거 보관하는 적층에서 하는 건데 그거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아,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예쁘다. 그럼 좀 냉장고를 좀 볼까요? 이거 완전 자취생 그건데 제가 만두 엄청 좋아하거든요. 감자만두 다 먹어가지고 며칠 전에 주문했어요. 왕교자 샀는데 이거 그 커뮤니티에 네네. 대란이라는 키워드 있거든요. 그 대란 비비고 대란을 제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 대란 떴다 이러면 만두 사 무조건 사는 무조건 사는 이게 막 그게 있던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람당 몇백 원이면은 대박 아니면 중박 맞아요. 저도 가끔 사거든요. 냉장실은? 그래도 냉동실에 비해서는 좀 다채롭네요. 네,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먹어요, 제가 집에서 많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돼가지고 서서 먹거든요, 밥.
서서 드신다고요? 어디서 네. 서서 드세요? 제가 여기서 서서 먹어요 맨날. 이거를 스트레치 보드를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밥 먹거든요 맨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여기다 틀어놔요. 어쩌다가 그런 일단 습관을 들이시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 예전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 주방도 좁았어요. 먹고 빨리 나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 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합리화 이유를 자꾸 찾다가 서서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오, 합리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겁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먹잖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치우면 끝이에요. 아, 효율성이 100점이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혼자 살잖아요. 안 좋게 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 합리화하면은 충분히 서서 먹을만하다. 집에서는 그렇게 드시지만 누군가를 만나실 때는 앉아서 드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땐 조금 불편합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만두 이야기해서 그런데 네. 제가 이거 진짜 맛있는 레시피인데 늘 알려주고 싶었는데 네, 알려드릴 네. 기회가 없었어요. 네 지금입니다. 뭐냐면은, 지금입니다. 이게 계란간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랑 페퍼로치노랑 같이 네. 섞어가지고 만두에 찍어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장을 이걸로 만들면 네, 간장을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면은 약간 단맛이 있어가지고 네. 하고 이걸 넣으면은 매운맛이 있으니까 또 좋아. 제피가루라고 하는데 이게 제피가루가 뭡니까? 초피열매? 아, 초피열매.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건데 약간 알싸한 맛이 나요. 네네. 근데 이거를 두 개 섞는 것도 괜찮더라고, 조합이. 오. 그래서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이것도 그냥 밥을 서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후리카케 후리카케를 뿌려서 보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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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네. 많이 먹고 항상 저렇게 서서 드시는. 집에서 먹을 때 네. 옷에 냄새 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무조건 창문 다 열고 밥을 빨리 먹고 빨리 청소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을 다 열어놓고 밥을 먹어요. 빨리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여기서 먹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이제 화장실? 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좁습니다. 아 그런데 전 여기까지 보고 샤워부스가 있는데 왜 좁다고 하시지? 아... 라고 했는데 이게 샤워부스가 아니라 보일러실 같은 거군요. 네. 욕실화를 이제 두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아예 안 두시는 편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는 세면대를 안 써요 실제로. 무조건 저는 샤워해요. 아침 저녁 무조건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양치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샤워할 때 같이 하고 끝이죠. 그 이후에 안 먹으니까 잘. 그런 식으로? 네.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세면대라는 게 필요가 없으신. 사실 필요가 없는데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쓰시는. 네. 저 이거 맨날 쓰거든요. 머리카락 같은 거 하면은 아, 네네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뜯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면 저기 네. 머리카락 밑에까지 가는 맞아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그 네. 머리카락 때문에 세균도 자라고 지저분한 느낌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해놓으면은 빨리빨리 계속 가니까. 아, 저쪽으로 좀 넣어볼까요? 아, 이것도 있네요. 쓰레기통 자동이거든요. 저도 이거. 이거 좋게 쓰는 게 문 앞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약간 혼자 들어오면 외롭잖아요. 들어올 때 딱 뭐 이렇게 환호해주는 느낌. 와, 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문 딱 열면 원래 저 이전 집은 네네네.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와, 인사해주는 느낌이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외롭지 않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문 앞에 두고 싶어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큰 창인 거죠? 아, 네, 맞아요. 아, 이 집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베란다가 있는데 옷을 밖에서 말릴 수 있어요. 아, 옷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거 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밖에서 말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말릴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환기 잘 되고. 여기가 이제 침실 겸 옷장. 네,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것들도 다 만드셨겠네요? 네, 침대랑? 침대 만들고 네. 침대에 맞춰서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 침대를 만드니까 이 밑에 다 흰옷기로 깔았어요. 짐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흰옷기 판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까셔서 들어서 뭔가 네. 보관도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되게 이런 캐릭터들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거는 옥승철 작가 작품이긴 작품인데 처음 전시했을 때는 프린트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프린트 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거고 에반게리온. 그러니까 이런 이제 누워서 이렇게 옆에를 보면은 네. 레이가 있는 거예요. 피규어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레이가 좀 바로 옆에 있고 채워주고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옷 좋아하시니까 스타일러군요. 네, 스타일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옷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필수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근데 이 비즈빔 옷은 세탁이 어려워요. 한 벌에 한 7만 원, 8만 원씩 불러요, 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거 가격이 하나에 막 300만 원씩 하니까. 에? 이게 200만원, 300만원씩 하니까 스타일러를 사는 게 싸다 하는 게 약간 정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타일러를 샀죠. 옷장도 있어요. 이거 뒤 옷장입니까? 네,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 집주인 아저씨가
비싼 걸 많이 썼어요. 부자재도 네. 생각보다는 괜찮은 부자재들을 썼어요. 비싸면 비싼 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게 좋거든요, 사실. 부자재 같은 거. 저는 이제 브로소라는 걸 써요. 경첩 하나에 한 2만원, 3만원씩 해요. 근데 2만원 경첩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다른 경첩 쓰면은 1,000원이면 하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약간 개인의 만족의 영역이라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이거 온몸 베개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제가 여기 말라서 옆으로 누워자면 여기 뼈가 닿아요. 네. 그래서 엄청 아파요. 불편하거든요, 여기 뼈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껴놓고 자면은 이렇게 하면서 레이를 보면 3D로 느낄 수 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그 저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1층에 그로퍼라는 카페 와주시면. 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면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볼 수 있죠, 당연히. 오, 그러면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하시는 카페인 건 거죠? 네네, 저희가 하고 이거는 실제로 만든 그 만 직접 만드신 어떻게 네. 쇼룸에 가까운 그런 것들. 네, 맞아요. 그거랑 아, 재밌네요. 아, 좋다. 위에랑 네. 비슷한 월세로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점. 구이의 자랑 같은 곳인가요? 네, 횃불입니다. 횃불이란 곳입니다. 횃불.